자, 아까 어디까지 했죠? 예, 25절부터 할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에루살렘 사람 중에서 몇몇이 말하기를 유대인 지도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72인의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닌가? 누구 하나가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 전에도 이미 뭐 이렇게 얘기가 알아본 사람이 있었겠지만, 한 명이 몇몇이 이 사람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가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그냥 공개된 장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들도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까지도 조금 의심스러운데, 인정한 거야? 뭐야? 이제 이런 식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란 거는 처음에 아까도 나왔잖아요. 저 사람은 안 배웠는데 이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 갈릴리 출신이고 저 배운 사람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듯이. 저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라면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저기 갈릴리에서 우리가 왔다는 거 아는 것처럼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이제 예수님이 또 들은 거죠. 얘기하다 들었죠.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시길. 그대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지금 뭐 얘기 한두 번 들은 사람들 아닌 뭐 다양한 분들이 있었겠죠. 뭐 처음 신입도 있고 지금 자주 낯익은 이 청강자도 있었겠죠. 강의를 듣던 사람들 중에 내가 누군지 알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십니다. 참되시다. 그대들은 그분을 알지 못한다.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성자의 겸손함이 있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자명하다고 하는 것만 난 말하고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 안 믿냐 이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니 하는 거예요. 그대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그 율법을 연구하고 한게다 하나님 뜻 구현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안 믿니? 그런데 그대들은 그분을 알지 못할 거다. 사실 그대들이 알긴 힘들 거다. 이런 거야. 하지만 나는 그분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독생자니까요. 나는 그분을 잘 알고 있다. 이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내 뿌리가 그분이요. 자, 여러분. 이걸 또 생각하면서 저기 하늘나라에서 막 이렇게 수염난 하느님이 예수님 손잡고 자네가 좀 잘해야 되네. 지금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가 마지막 희망이다, 인류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영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이미 성령이 다 임해 계세요. 예수님은 성령이 환히 드러나 계신 것뿐이에요. 아버지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모를 수가 없어요. I am이 내 존재의 뿌리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 있으신 분이고, 그 I am에 새겨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형상을, 이 안에 이 영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혼에서도 육에서도 온전히 구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인도하는 대로 내 혼, 마음과 내 육신이 온전히 하나님 뜻을 쫓아 순복해버린 존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일단 자기 안에 영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딱 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대들은 그분을 모른다라고 당당히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알고 있다. 그게, 아, 저 사람은 천국에서 와서 그런지 천국 사정에 되게 밟은가 보다. 요런 차원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난내 안에 있는 성령을 투명하게 알고 있다. 남김없이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고, 보세요. 내 혼이 어디서 왔겠어요? 영의 자식이에요, 혼은.
I am의 자식입니다. 보세요. I am 뒤에 생각이 붙고 감정이 붙고 오감이 붙은데 본체가 뭐예요? I am이요. 현존하는 내가 있어야 거기다 옷을 입히죠. 하나님이 계셔야 옷을 입힌 게 혼이에요. 생각, 감정, 오감에 옷을 입힌 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내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는 걸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자명하다. 이쪽으로 가라. 자명하다. 이쪽으로 가지 마라. 찜찜하다. 인도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진리로.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내가 왔고 또 그분이 나를 보내셨단 말이죠. 내 안에 내 예수님의 혼 안에 아버지 영 계시고 또 그, 영 안에 또 혼이 있는 거고요.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혼 안에 영이 있다로만 보이시면 안 돼요. 영이 더 큰 개념이잖아요. 영 안에 혼이 있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내 혼, 내 예수라는 개인적인 혼 안에 아버지 영 계시고 성령 계시고 성령의 바다에 또 내가 물거품처럼 내 혼이 떠 있다는 거.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이렇게 서로 온전히 하나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지금 보세요. 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라는 건 예수님의 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표현하려고 하시죠? 자명하다. 해라. 찜찜하다 하지 마라. 지금 이걸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날 보낸 거예요. 이 자리에 자명한 거 하고 찜찜한 거 하지 마라고 보낸 거예요. 이 사랑, 진리, 자명하니까 추구해야 되고요. 이 미움, 이 증오 피해야 되고요. 사랑 쪽으로, 진리 쪽으로, 거짓 쪽으로, 미움 쪽으로 가지 말고 사랑 쪽으로, 진리 쪽으로 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나를 인도하잖아요. 이걸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에서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 자명하다고 성령이 여러분을 부추기는 거, 인도하는 거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태어나서 뭘 해야 되냐 내가 성령의 인도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신 분이 예수님이고 일반인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 육신이 지금 어디에 땡겨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뭐 먹을까? 우리 주요 연구 주제가 뭐 먹을까죠? 아침 먹고 또 점심 연구해야 되고 점심 먹고 저녁 연구하고 자기 전에 또 간식도 연구해보고 야식도 한번 추진해보고 계속 제일 행복할 때가 뭡니까? 먹으면서 다음 먹을 거 얘기할 때 점심 먹으면서 저녁 얘기할 때 저녁 먹으면서 야식 얘기할 때 이게 우리 충실한 혈육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이걸 뭐 악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진짜 나 살자고 남 짓밟을 연구까지 하고 있다면 내 쾌락 챙기자고 남의 거 뺏어 먹을 연구까지 하고 있다면 이건 진짜 이건 악이거든요. 마귀 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반대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로만 살아가시는 분. 이런 혈육의 조건을 갖고 계시니까 혈육의 자녀로서의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다 있으세요. 그런데 성령에서 나오는 이 자명한 진리를 따르는 마음이 이 혼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혼을 51% 이상 확실히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으로 갈 일이 없어집니다. 100%다 예수님이니까 100%다 하고 싶지만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유혹이 있으실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왜? 그게 우리 이 혈육을 가진 이 혼의 한계거든요. 예수님도 혈육을 지니고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51%를 얘기합니다. 왜? 51%만 돼도 악한테 지질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는 있지만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당하게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외치실 때도 있지만 선하니요 그러면 하나님이나 선하지 나는 선하다고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적 한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꼭 져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한계.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선하지 나는 부족한 게 있다. 하지만 부족한 게 있다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죄 없는 이어도 맞는 말이고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이다도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죄도 없고 완벽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이해해 보시면 나는 그분이 나를 보내서 왔다. 이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였으나 자 여기서 또 빡쳤죠. 유대인들이. 아 돌겠네 이 친구. 아까는 과대망상인 줄 알았더니 진짜
진짜 죽이고 싶네. 막 이런 거죠. 그냥 헛소리 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죽이고 싶네. 딴 데서도 이러고 다녔구나. 이런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붙잡으려 했으나 이게 왜 열받았을까요? 사사로이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팬클럽입니다. 여러분, 막 엄청난 인기 스타가 있는데 그 팬클럽인데 가서 나 개인적으로 되게 친해, 저 오빠랑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렇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여호와 팬클럽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계속 지금 돌 맞을 짓을 하고 다니는 게 나 되게 친해. 막 지금도 연락 주고받는 사이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 거예요. 아들이야, 그냥 나는. 그분 아들이야. 그럼 이제 아 미치겠네가 되는 거죠. 돌을 찾는 거예요. 돌겠네. 특히 율법학자들은 더 심해. 율법학자들은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 제일 사랑받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나 오늘 또 아침 같이 먹고 왔는데 하나님이랑 막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화를 부르고 있다. 예수님의 발언들이 다. 나 그분 나만 잘 알아. 니네는 몰라. 지금 이랬잖아요. 오, 빡치지 않을 수 있나요? 니네는 모르지. 난 잘 아는데.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부러 막 이렇게 하신 거죠. 지금.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분을 아는 게 아니야. 허상을 쫓고 있지. 이 복음적 율법이 아니라 그냥 율법이라는 어떤 형식을 추구하고 있는 거지. 너네 하나님하고 친한 사이 아니야. 라고 아주 세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 붙잡자 했는데 마음은 그런데 아무도 손을 대는 자는 없었어요. 왜냐?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아직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마음들은 다 화가 났는데 아무도 움직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나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길 또 이 중에 또 그 낚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분 맞는 것 같다. 낚이는 분이 있어요. 이분 맞는 것 같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달리 따라오신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까라는 거죠. 성경을 그동안 쭉 봐온 이 그 감으로 볼 때 이분 정도면 역대급이다. 이런 생각을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로 한 사람도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 무리가 이 군중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관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잠시 머물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 돌아갈 것이다. 나 하나님 있는 곳에 갈 거야. 나 천국 갈 거야. 이 소리예요. 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으로 갈 거야. 그대들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야. 내가 있는 곳에 그대들은 못 오니까. 이렇게 또 진짜 듣기 좋은 말만 하시죠. 지금 주옥 같죠. 말씀들이. 다 이렇게 계속 불난데 계속 기름 부는 말씀하시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재밌어요. 지금 이 구절 되게 재밌습니다. 서로 수군거려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를 못 만난다고 하는 거지? 혹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저 헬라 지방 가가지고 헬라인들 가르치려고 그러나? 저 그리스 쪽으로 로마 쪽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생각.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재밌지 않나요? 저기 로마 쪽으로 가까이 가려나?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그대들은 못 온다. 뭔 소리야?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이런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 하나가 끝나고요. 생명수의 강. 자, 많이 들어보신 구절일 거예요. 명절 37절입니다. 7장 37절.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의 배 또는 속에서 그의 속에서 생명수, 성령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실제로 우리 뱃속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솟구칠 거예요. 그리고 그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충만한 성령 속에서 여러분은 그 깨어나실 겁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고 에너지가 여러분을 또 이게 받쳐줄 거예요. 자, 에너지적인 부분. 자, 성령은 항상 에너지적인 부분과
이 원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성령은 항상 빛으로 여러분이 갈 길을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 주면서 동시에 성령은 여러분이 그 길을 갈 힘을 대줘요. 에너지를 대줘요. 그래서 지금 생명수라고 하면은 그걸 다 표현하기 좋습니다. 성령도 말할 수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한 에너지를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제가 성령의 에너지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 이 생명수의 강 이야기는요.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다섯 번째 표적 있죠. 예수님께서 깊은 물을 밤에 걸으셔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찾아온 그 표적. 그 표적에 대한 지금 설명으로 봐야 돼요. 그때 그 표적 얘기할 때도 이 구절 읽어드렸어요. 예. 근데 지금 이 구절 나온 김에 또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다섯 번째 표적과 관련된 이야기다. 지금 요한복음은 항상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일곱 가지 표적이 다 이 칠수예요. 요한복음은 일곱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현재 다섯 번째 표적, 아까 그 말씀드린 무리를 걸었던 게 다섯 번째 표적이었어요. 지금 이 정도 나왔죠. 또 일곱 가지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이 표적 전후로 대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관련 이야기가. 소경 눈을 띄워주면요. 그 전후에 뭐가 나오냐. 내가 빛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 무리를 걸었던 얘기 때문에 지금 생명수라는 물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후에 찾아보면 미리 나오기도 하고 뒤에 나오기도 하면서 이 일곱 가지 표적을 풀어줄 수 있는 관련 대화가 이어지고 일곱 가지 또 뭐가 더 있냐면 일곱 가지 선언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재밌죠. 일곱 가지 선언은 뭐냐면요. 나는 뭐뭐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일곱 번 얘기를 하세요. 먼저 첫 번째 선언 지난 시간에 있었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선언이 있어요. 나는 뭐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요 일곱 가지 이 선언 외에 그냥 I am 얘기할 때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I am은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군요. 이 구절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짓을 했냐면 I am 뒤에 원문에 없는 he를 넣어버렸어요. 나는 내가 그 힘을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성경의 구절 있죠. 거기서 글을 다 빼야 돼요. 원래 원문에는 없는 겁니다. 원래는 뭐라고요? 그냥 에고 아임이 그래서 I am이에요. 나는 현존한다. 나는 존재한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할 때 내가 나중에 너희들이 내가 그 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8장에 가면 두 번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번 다 사실은 이걸 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현존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만나면 이 소리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대들이 I am을 알게 되면 즉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I am.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I am.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아브라함보다 지금 나이도 어린 게 무슨 아브라함이 너를 안다는 거야? 이렇게 지적받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나를 알았다 이런 말 하시니까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이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I am. 나는 현존했다라는 얘기를 이거는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걸 말해요. 저 I am은 시공 안에 존재했다가 아니고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시공 안에 있었다는 이런 게 아니고 저건 하나님에 해당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자리예요. 그냥 현존, 나의 현존. 아브라함 이전에도 나는 현존했다. 그리고 그대들이 I am을 알면 이 소리는 그대들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 I am 한 그 자리를 알면 이 소리는 I am 상태를 알면 이렇게 이해해야 될 성경은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최대한 친절하게 여러 가지 이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왜 갑자기 I am이래? 그래서 뒤에다가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 뒤에 실제로 뭐가 제대로 붙는 것들은 일곱 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은 그냥 I am으로 말할 때가 있고 아닐 때는 확실히 뒤에 뭘 붙여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런 일곱 가지 선언도 등장한다. 요한복음에는. 지금까지 하나 등장했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차차 등장할 거예요. 나올 때마다 또 보시죠. 이거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온 일곱 가지 선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유명한 게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도 일곱 가지 선언 중에 하나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는 뭐다라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I am 이럴 때는 이거는 시공을 초월한 예수님의 현존, 즉 하느님 자리를 말합니다. 하느님의 성령 자리를. 자, 그래서 뱃속에서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요 생명수 얘기를 좀 보실래요? 생명수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 박사님이에요. 구약을 꽤 뚫어보고 계세요. 자, 에덴 동산에도 보면 생명수의 어떤 강이 흐르고 있고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즉 성경의 시작 창세기,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에서 모두 생명수가 흐르는 강 얘기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어야 한다고 나와요. 자, 그런데 그런 전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구약 두 구절만 볼까요? 에레미야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주님.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자는 땅에 기록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땅에 기록이 되면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생명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기록된다는 것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땅에 기록이 된대요. 땅에 기록되어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난 자다라고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면 이거 데스노트 아닙니까? 땅에 딱 여러분 이름 쓰고 사라져요. 주님을 버린 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니. 자, 제가 잘못 읽었죠? 땅에 기록되어 사라질 것이니 이는 생명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린 자들이기 때문이다. 자, 에레미야에 보면, 구약에 보면 어떻다고요? 주님을 뭐로 비유해요? 생명수의 근원. 생명의 물. 하나님을 생명의 물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의 근원. 생명의 물이란 얘기잖아요. 또 보세요. 이사야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니 너는 물이 넘치는 동산과 같을 것이며 물이 마르지 않은 샘과 같이 될 것이다. 성령을 듬뿍 받은 상태를 물이 마르지 않고 넘치는 샘이라고 봤어요. 이런 전통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배 아니면 그의 속에서 생명수가 강처럼 넘쳐 흐를 것이다. 성령 에너지가 그냥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건 보세요. 물은 생명수잖아요. 생명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생명줄이거든요. 성령이 생명줄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살리는 건 영이라고. 성령이 살리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줄이고 성령이 생명수예요.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거기서 진리가 나옵니다. 성령에서. 성령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 그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물 속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공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성령, 시공 밖의 초월적 존재를 성부 그러는 거예요. 한 존재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장차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생명수라고 말하는 건 성령이다라고 풀어준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건데, 자, 또 요한이 또 풀었어요. 각주를 넣어서 요한이 넣은 각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아직 못 받으셨기 때문에, 왜냐? 그게 하나의 일종의 의식이죠. 하나님한테 자신을 성자가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래야 뭘 얻게 될까요? 자, 예수님을 제물로 바쳤을 때 구약에 의하면 인자를 제물로 바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제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원죄를 탕감받아요. 원죄 탕감은 뭡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 때문에 우리가 성령하고 지금 못 친해진 거예요. 예수님 인자를 제물로 바쳐서 원죄가 사해진다는 얘기는 인류가 모두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수의 예언자, 선지자만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어떤 시대로 가요? 구약 시대는 소수의 선지자, 예언자만 성령을 받습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앞으로 오는 시대는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약의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진짜 성령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요, 인류 중에 대표예요. 인류 중에 예수님 옆에 있던 12명의 사도들은 그걸 대표하는 겁니다. 이 중에 이제 유다 빠지고 또 이제 뭐 또 새 사도들을 집어넣고 바울 추가하고 하면 12명 넘어가죠. 하지만 그 사도들은 뭘 상징하느냐? 꼭 12명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마리아도 있고 사도급들이 더 있어요. 그냥 숫자로 12를 얘기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태양으로 보고 12달을 얘기해야 되니까 12명을 강조한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여성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성령을 받는 인류, 장차 모두가 다 받을 성령을 먼저 받는 얼리 어답터죠. 먼저 받는 인류의 대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장차 모든 인류가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강림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은 모든 인류가 장차 이런 식으로 다 성령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는 사건은 예수님 한 분한테 한 분으로 인해 이 땅에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열렸다는 걸 지상의 천국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원래 있었죠. 지상의 천국이 열렸다는 걸 상징하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모두가 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천국에 천국을 이루고 이 땅에 천국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지금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2000년이나 됐는데 지구는 아직도 지옥고에서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각성해서 성령의 힘으로, 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다들 예수님과 같이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거룩해집시다. 영광스러워집시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40절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이든 이분은 참으로 그 선지자이시다. 선지자급으로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분은 아니다. 메시아급이다. 그리스도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냐. 성경에 기록되길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고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라고 하면서 쟁론이 일어나요. 자, 왜 사대복음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데 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스토리를 왜 억지로 넣었는지 아시겠죠? 그때 그런 호구조사가 현재 역사적으로 찾아지질 않습니다. 로마 때 그런 대대적인 호구조사를 있긴 있었는데 시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의문으로 삼는데 그래서 대다수의 보편적 해석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메시아 소리를 듣기 때문에 억지로 넣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필요가 없는데 애초에.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이라고 믿으니까 성경 저자가 에이 그냥 베들레헴 갑시다 하고 넣어준 겁니다. 말 구유 막 뭐 말 거기에서 어렵게 태어났다. 이게 지금 왜 갑자기 호구조사가 있고 막 거기 가고 베들레헴까지 가고 이게 왜 나오느냐? 무리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 같으면 뭘까요? 정도령은 어디서 태어나냐 막 이렇게 뭐 그게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 왠지 이제 거기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인데 도대체 다윗의 혈통이란 이유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왜냐하면 많은 그런 이런 이야기들은 구약에 나온 이런 예언으로 받은 이야기들은 사실 되게 상징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런 좀 무리수가 등장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니 역사적으로 지금 정확히 연대가 안 맞는 호구조사를 억지로 갖다 붙이기보다는 그냥 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보내려 했는가를 이해해 보시는 게 더 빠를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두고 무리 중에 막 논쟁이 일어났고요. 그 중에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자들도 있었지만 역시나 아무도 손을 대지는 않았어요. 그 앞에 각주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읽어드려서 예전에 읽어드려서 읽어드릴 건 아닌데 자료로 보시라고 넣었어요. 뭐냐면
장차 받을 성령이라는 게요, 이 구약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빨리 볼까요? 에레미야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새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새 언약을 내가 세울 거다. 새 언약이 신약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미 구약 각주 9번이에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됐어요. 여호와가 신약의 시대를 내가 열 거다. 신약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성령과 양심법을 통한 구원. 형식적 율법, 십계명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서 성령이 발동해서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살아있는 율법, 복음적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예전에 니네 조상들하고 세운 구약하고는 달라. 구약은 이미 훼손되었다.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새 언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 나의 그 완전한 율법, 복음적 율법을 그들의 영혼에다가 그냥 영혼에다가 새겨둘 거고 생각에 기록해두고 그들 안에서 율법이 터져나오게 하겠다 이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때야 진정으로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사람들이 모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때 율법이 구현되고 내 백성이 되지, 지금 이렇게 형식적인 십계명 받아가지고 또 모세가 전한 율법 지켜 토라 지켜가지고는 진정한 내 백성이 안 나와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져. 에덴 동산 못 들어가. 그래서 내가 성령을 부어줘서 각자의 내면에서 내 법이, 내 율법이 터져나오게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서로 이웃 형제에게 하나님 알아라,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 안 하리라. 다시는. 왜? 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즉 비천한 사람부터 저기 고위층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대가 온다. 이게 모두가 다 성령 받는 시대예요. 자, 보실래요? 그때가 되면 나는 그들의 죄를 사하노라. 이거는요, 원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원죄가 사해지고 모두가 다 성령을 받는 시대가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를 열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서 원죄를 사해줄 그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시대를 2000년 전에 열어준 분이 예수님이다. 제 이름을 기다릴 게 아니고 이미 지상천국의 시대가 열린 지가 2000년 됐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또 요엘 보면요. 구약 중에 요엘. 그 후에 내가 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또 보시면 밑에 그때 누구한테 부어주느냐. 너희 자녀들한테도 내가 성령을 부어줘서 장래 일을 말하게 할 것이고 예언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늙은이들에게도 부어줘서 꿈을 꾸게 해줄 것이고 젊은이들에게는 이상을 보게 해줄 것이며 나의 성령을 남종 여종 안 가리고 다 부어줄 것이다.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단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심판받겠죠. 하나님을 따른 자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게 해줄 것이다. 이게 신약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를 지금 열려고 준비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요한은 아직 그 시대가 안 와서, 그때가 안 와서 성령을 사도들이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5절 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별 얘기는 아닙니다. 관원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관원들한테, 야, 어째서 예수 안 잡아왔어? 그러니까 관원들도 홀린 거예요.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말이 들을만 하더만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냐? 너희도 지금 정신 차려? 이런 거죠. 홀렸냐? 이거죠. 야,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지금 기득권, 진짜 지금 존경받는 지식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드냐? 되게 구차하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예수한테 낚인 애들은 율법 모르는 것들이고 그놈들은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니고데모는 예전에 몰래 예수님 찾아가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쯤 가서 질문했던 사람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찔렸겠죠. 이 중에 예수 믿던 사람이 있더냐 하니까 니고데모가 찔려가지고 양심이 좀 자극받아서 우리 율법이 사람 말 듣고 그 행한 거 다 알기 전에는 판결 안 하는 것이 우리 전통 아닌가?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죠. 차마 믿는다고는 못하고 몰래 찾아갔었다는 걸 알려주면 큰일 나죠. 이 양반 지금 좀 잘 알고 우리가 알아보고 판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니까 바로 무섭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렇게 바로 이렇게 공격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좀 보라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안 나온다고. 참 이 양반들도 참 그래요. 나온 걸 어떻게 해요? 아무튼 이건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신의 집으로 갔다. 뭐 대화가 더 안 되고 각자 이제 집에 간 거죠. 어떠세요? 생생하죠? 지금 이 당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돼 있어요. 자, 시간이 마침 남아서 가늠한 여자의 처벌까지 나가면 오늘 저는 처음으로 제 기억상엔 거의 처음으로 진도를 퍼펙트하게 끝내게 됩니다. 자, 가늠한 여자의 처벌.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어요.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감람산.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더니 백성들이 모두 다 주님께로 딱 찾아와요. 나와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딱 예수님이 앉으시고 이제 그들도 다 앉아가지고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거 하루 이틀 해보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의 삶을 보이지 않으세요? 밤에는 올리브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독대를 해요. 깊은 몰라 상태, 명상 상태에 계시다가 딱 아침이 밝아오면 이제 영감 받아가지고 설교 준비 다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좀 시간이 있는 분들이시겠죠? 오늘 또 강의 들어야지 하고 강의 들으러 오면 예수님이 또 강의를 시작해요. 저희 홍의각당 풍경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고 낮에 설교하고 이제 이런 예수님의 삶도 보입니다. 아침이죠. 아침에 설교하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딱 한가운데 세워놓고 이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뭔가 이게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사실 지금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불어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네요. 모세는 율법에 자 율법 모세 율법에는 이런 경우 토라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떠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 율법하고 다른 말이 나오면 이 양반 율법 모르네 하고 바로 찌르고 이렇게 하려고요. 봐 율법도 모르는 게 지금 모세한테 반기를 든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하고 공격하려고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게요. 보세요. 모세 율법에 의하더라도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6절 내용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랑 가늠을 하는 걸 보거든 그 토라에 있는 성범죄 관련 조항입니다. 그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없애라. 하나님 뜻을 저버린 자들을 없애라 이겁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랑 다른 남자랑 성 안에서 가늠을 했다면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둘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 경우 여자까지 죽는 게요. 지금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가늠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성읍이냐 뜰이냐 얘기합니다. 성읍 밖이냐. 성읍 아니면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들을만 한데 둘이 그러고 있었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건 이 여자도 가늠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 지금 모세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서 만약에 어떤 여인과 남자가 가늠을 하고 있었다면 이거는 분명히 가늠 맞으니까 둘 다 죽여라. 자, 여기서 뭐가 지금 잘못됐을까요? 지금 요한복음의 이 상황은 여인만 데리고 왔어요. 일단 남자랑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돼 있는데 글자로 된 율법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 남자는 어디 갔어요? 왜 여자만 잡혀왔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관련해서 좀 더 보실래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에 이제 죽이는 거고, 처녀는 성읍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안 지르는 거는 이거는 화간이다 이거죠. 이건 둘이 좋아서 그런 거니까 둘 다 처벌하라. 너희는 이렇게 해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없애야 한다. 만약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만약에 들에서 강간했다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여라. 처녀는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 누가 들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니, 그러니까 들에서 그랬다면 이런 경우는 처녀는 죄가 없다. 처녀는 죄가 없으니까 남자만 죽여라.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것만 연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를 왜 죽여야 되며 이걸 왜 우리는 처단해야 되는지 성령에서 오는 자명한 느낌을 받아야만 사실은 이 처벌이 적정한지 아닌지도 그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이 악이 처단돼야 옳다. 그런데 처단되더라도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이 자명하다고 하는 정도로 해야죠.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서 성령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신약의 시대인데, 구약의 시대는 소수의 예언자만 성령을 만나니까 성령 만났다는 예언자가 써놓은 율법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학설들이 등장해요. 이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성령에서 오는 자명 찜찜의 신호가 아니라 논리로 이제 율법에 의거해서 논리로 이제 이론들을 만들어 갑니다.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 가요. 이걸 모세의 토라를 뼈대로 해가지고 랍비들이 엄청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랍비들이 만든 전통 정도는 가볍게 넘어가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길 땐 어기십니다. 왜?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이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문헌화한 게 율법이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율법을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그런 조항 같은 경우는 다른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해석해도 돼. 이거를 성령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은 모르니까 율법의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돌로 쳐 죽이래요. 라고 지금 모여가지고 신나서 돌로 쳐 죽여야지 하고 신나서 돌멩이 들고 막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때 잘 걸렸다. 요즘 심심하던 차에 한 명 걸렸다. 돌로 한 명 또 보내자. 내일도 뭐 되는 일도 없는데 한 명 또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보면 나 또 오늘 또 이제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이기심, 욕심으로 자기 죄는 안 들여다보고, 자 보세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죄인들이었을 텐데, 다 마귀의 자녀였을 텐데 지금 걸린 여자 하나, 그것도 힘 있는 남자는 안 잡혀왔어요. 힘없는 여자만 잡혀왔어요. 이 여자 하나 오늘 처단함으로써 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박값했다라는 기분까지 느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율법에 맞나요 이게? 예수님은 이걸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어떤 근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특이한 짓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되게 주목 안 하기 쉬워요. 몸을 구부리고는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자꾸 쓰셔요. 아니 어떻게 하실래요? 자,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는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할래요? 여러분도 한번 그 예수님 입장이 되고 뭐라고 할래요? 지금 쳐 죽이지 말라고 하면 바로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로 이제 고소될 거예요. 다 기대하고 있죠. 너 평소 말하는 패턴으로는 지금 돌로 쳐 죽이란 말을 못 할 거다. 왜?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었거든요. 사랑해 보시지 막 이제 이런 마음으로 다들 막 돌멩이 들고 흥분돼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땅바닥에 자꾸 뭘 쓰고 계세요. 지금 뭘 썼다고는 안 나와요. 그들이 또 계속 물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그대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 다시 또 몸을 구부리더니 손가락으로 땅에다 자꾸 뭘 쓰고 계세요. 데스노트를 쓰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하니까 나 죄 없어 하고 던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다 갔을까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자꾸 뭘 쓰고 계셔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버린 자는 땅에 기록되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자꾸 땅에다 뭘 쓰고 있는 거는요, 자극하고 있습니다. 던져봐 어떻게 되나 보자. 죄 있는 자가
자기가 죄가 있는데, 자, 12번 보세요, 각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는 감추면서, 이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니네도 간음했지 하는 거 다 아시는데, 간음이 안 들킨 자가 간음이 들킨 사람을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이. 그러니까 간음은 처벌되지 않아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여인처럼 간음한 자든 정죄하면 안 됩니다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은요, 죄인들이 죄인을 함부로 심판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자신의 죄는 감추면서 상대방의 단죄에만 매몰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마귀의 자녀일 것일 뿐입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내세워 처벌한다는 게 이미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여 이런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님을 버린 자들이 땅에 기록될 것임을 암시하는 동작을 취하신 것. 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율법 어긴 자는 땅에 기록되어 사라질 것이니까 주님을 버린 자들은 아무튼 용자들이여 돌을 던져보시오 이렇게 한 거죠. 죄 없는 자들이여 돌을 먼저 던져봐라 하니까, 근데 땅에 자꾸 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냥 양심의 가책 안 받아요. 왜 이전까지 막 그렇게 잘 죽이던 사람들이 왜 그날따라 못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랑, 첫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죄까지 꿰뚫어 보고 있을 것 같잖아요. 두 번째, 땅에 자꾸 뭘 쓰고 계세요. 데스노트를 자꾸 쓰고 계세요. 여기서 함부로 여러분 돌 던지겠어요? 내가 왜 돌을 던지고 내가 지옥을 가요? 그냥 조용히 돌멩이 놓고 집에 가면 되죠. 아니, 뭐 내가 데려온 것도 아니고 각자 흩어지면 그만이잖아요.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돌로 쳐 죽이는 형 있는 중동의 그런 자료 보셨어요? 신나서 돌 던집니다. 질 아니라고. 지는 얼마나 그 깨끗해서. 오늘 살인한 죄까지 더 짓고 갈 사람이, 그쵸?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지금 앞뒤 사정도 없이 잘 걸렸다, 율법에 돌로 쳐 죽여, 돌로 쳐 죽이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갈 수 있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구현인데 왜 이렇게 실상과 안 맞게 됐을까요? 그 얘기를 예수님은 지금 딱 하나로 앉아서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땅에 자꾸 뭘 쓰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리스도일 수도 있는데 이거 위험한 행동 아니야? 자신의 죄를 돌아봤겠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 없을까 하고, 왜 주님의 뜻을 저버린 자는 땅에 새겨지고 사라져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아무래도 찔리는 게 있거든요. 위험 부담이 커요 이 일은. 그래서 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미친 척하고 누구 하나 돌멩이 던지면 군중심리가 또 다 던집니다 그냥. 근데 그 한 놈이 앞에서 못 던지게 만든 힘을 예수님이 이제 부리신 거죠. 처음에 던질 놈의 위험 부담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냥 갈랍니다 하고 가요. 뭐하러 제가 이제 내가 여기서 목숨을 걸어 하고 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만 여자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는, 여자여 그대를 고소하던 그대를 어디 갔는가? 그대를 정죄한 자가 없는가? 그놈들도 다 죄인이었다. 여인이여, 여인도 죄인 맞다요. 예수님은 여인이여, 그대는 지금 돌로 맞아서 죽을 정도의 율법을 어긴 건 맞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서 죄인 맞다. 그렇죠? 유대 율법이 모세가 정한 거니까, 자 이건 있어요. 모세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왜? 모세랑 예수님의 그 성령의 그 구현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지만 사람 역량 따라 구현되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들마다 서로 역량이 다릅니다, 사실은. 사도들 간에도 역량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급의 예언자는 아니었잖아요. 세례 요한까지 다 포함해서 기존의 모든 예언자들은 예수님급은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나온 이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가 더 강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한 성령이지만 모세를 통해서는 처단하라, 엄단하라, 악의 뿌리를 뽑아라 이렇게 성령의 메시지가 나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사랑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라 라는 부분이 더 강조돼서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성령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대가 죄를 지은 건 맞다. 하지만 이런 거예요. 모세의 말도 맞다. 막 돌로 쳐 죽이는 게 맞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모세 말처럼 죄는 죄다. 악은 악이다. 하지만 너를 심판할 다른 자들도 다 악인들이라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이 소리예요. 아니 다 악인들인데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아쉽게도. 그런데 너는 죄인 맞다. 그러니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도 악인인가? 이러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악인이라서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하러 온 사람이다. 빛을 주러 온 사람이다. 그대가 죄인이 된 것은 성령의 빛을 못 쬐기 때문이다. 내가 성령의 빛으로 그대를 비춰줄 테니까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겁니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지금 죄짓고 다닌 거는 혈육의 자녀라서 죄짓고 다닌 거다. 성령의 자녀, 하나님 자녀로서 앞으로는 죄짓고 다니지 마라.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춰주러 왔기 때문에 그대에게 빛을 비춰주겠다 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그 여자가 저 다 가버리고 저를 정죄한 자가 없습니다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짓지 마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고요. 이제 나를 따르는 이들은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상징합니다. 나를 따르는 이들은 곧장 자신의 죄악을 죄악으로 알고 참회하고서 성령 즉 생명의 빛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거를 그 여인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이 여인한테 가라. 이제 죄짓지 마라 하는 건요. 그 여인이 뭐 갑자기 어떻게 죄를 안 지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들은 다 빛 속에서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여인에게도 성령의 빛을 쬐주면서 예수님이 빛 덩어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은 용서를 받은 이 여인은 성령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성령의 빛 안에서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지금 이게 좀 과한 얘기예요. 과한 얘기인데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율법 따지는 애들이 오히려 마귀의 자녀고 참회해야 될 그 죄인이 성령의 빛을 받아서 오히려 거룩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이야기를 더 저는 극적으로 썼다고 봐요. 실제 이야기보다는 좀 더 극적으로 다듬어진 얘기일 것이다. 근데 메시지가 분명하다. 성령 받아서 거룩해져라라는 메시지를 이 여인한테도 예수님이 전달한 겁니다. 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 갖고 잘난 체한 애들이 오히려 죄인이고 죄 짓고 참회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성령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죄인이다. 자 이런 거예요. 율법학자식으로.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천국 갈 사람이고 저 사람은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으로 지옥 갈 거다. 죄인으로서 지옥 갈 거다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너가 지옥 가고 죄 지은 저 죄인이 참회하면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잘 되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와서 다음 이 장에 해당되는 좀 다른 이야기의 첫머리에 해당되지만 이 이야기의 끝머리도 돼서 제가 번역했습니다. 보세요. 12절.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 선언을 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 나를 따른 자는 다시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여인을 구원해 주고 나서 하신 말씀이니까 연결돼 있겠죠. 이 여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빛 속에서 살게 되니까 이제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된다. 율법은 이걸 못 해준다. 이거 율법은 이 짓을 못 해준다. 성령의 빛 많이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빛덩어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가 길이요 진리라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다라고 외치시는 부분에서 가늠한 여인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